4번은 정말로 3억 뷰를 넘긴. 그렇죠. 정말 웹드라마의 실력자일지. 4번은 실력자. 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큰일 나는. 제시해 보세요. 해라. 실력자. 무려 3억 뷰를 기록했던 웹드라마의 배우라면 실력자. 그냥 저렇게 연기가 있을 수가 없어. 차태현이 롤모델이라는 음치. 3억 뷰 이제 정도 돼야 저런 여유가 나오지. 그 남자의 정체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유로. 시종일관 시종일관 우수 씨. 계속 기분이 좋은가 봐. 자, 4번 미스터리 싱어. 시작부터 줄곧 이 시간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인가. 미소 천사네요. 만약에 우리 4번 분이 실력자면. 네, 실력자면. 완전히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죠. 삼억부 웹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노래까지. 여기서 노래를 잘하면 차태현 씨를 좋아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지. 예. 나는 좋아하지 않고 슈퍼스타가 되는 것도 나쁘진 않아. 4번 미스터리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 긴장돼 이거. 아. 가끔 내가 너 재워주고 집에 가잖아. 이거 진짜 탄데? 딱 처음이야 아마. 아니 저게 3억 뷰 아닐 수 있잖아. 와, 아니 저 정도까지 보여줬으면 안 될 거예요. 실력자라면 3억 뷰 웹드라마 남자 주인공 실력자. 음치라면 롤모델 차태현 만나러 나온 음치 배우입니다. 아니 3억 뷰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살짝 웃었을 때 3억 뷰 웹드라마 주... 내가? 이러고 있잖아. 이사류. 야. 오늘의 음치. 아 이사류? 와, 저는 그냥 실력자예요. 3억 뷰 웹드라마 화제의 남자 주인공을 몰라봐서 너무 미안하다. 저 보러 온 것 같아. 4번은 실력자네. 큰일 나는 거야. 아니, 저 정도까지 보여줬으면 안 될 거예요. 궁금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미션 팀은 실력자였습니다.